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문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대한상공인회에서 주최하고요. 해당되는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네, 많은 자세한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출제 형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1급도 2급도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실기 시험까지 보고 나면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요. 1급을 볼까, 2급을 볼까, 자격 조건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1급은 필기에서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각각이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총 60문제고 6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목당 과락은 40점이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고, 실기는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과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 시간은 90분인데 과목당 45분씩 제한이 있습니다.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급에 해당된 내용이 되고요. 자, 2급에 해당된 내용은요. 필기 시험은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즉 엑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각각 20문제씩에서 40문제를 응시를 하게 되고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실무, 즉 엑셀에 관련된 것이고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버전은 네, 오피스 201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즈에 관련된 거는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10의 공통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2급과 1급을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급에서 필기 시험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일반 과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겁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시스템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 운영체제는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또 컴퓨터 시스템 설정에 관한 내용, 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원리, 기능, 각종 장치, 네, 주격 장치, CPU 장치, 이런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인터넷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최신 정보 기술, 정보 보안, 시스템 보안에서 정보 윤리, 컴퓨터 범죄, 바이러스, 그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자, 환경 설정할 수 있는지, 파일 관리, 통합 문서 관리라는 거죠. 통합 문서에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 나오고 데이터 편집하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 서식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산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함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다음에 차트 작성에 관한 거, 차트 편집하는 거. 자, 페이지 레이아웃 지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 다음에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엑셀의 함수들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제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급을 합격하고 이제 욕심이 나면 1급을 보기도 하고 또 1급을 바로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죠. 과목 첫 번째는 컴퓨터 일반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사용, 시스템 설정, 컴퓨터 관리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 즉 운영체제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정보 보안에서 정보 윤리, 저작권, 컴퓨터 범죄, 바이러스, 방화벽 보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데이터 편집, 자, 그 다음에 서식 설정입니다. 조건부 서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이 나오면서 함수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과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에서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중복된 항목 제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데이터 통합, 표, 부분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활용되는 거, 출력되는 거, 그다음에 매크로 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급에서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개념적인 거, 테이블 작성하고 조건 설정하고 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 쿼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 SQL 명령어. 네, 그다음에 이제 폼 작성하는 거,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듈 활용해서 매크로 이벤트 프로시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겠다라는 거죠. 자, 실기에서 엑셀은요, 이제 필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실기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문서 관리를 보호하고 공유하고 병합하는 방법, 데이터 입력, 데이터 편집, 서식 설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계산식 하면서 이제 함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식 배열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제 관리하는 것. 외부 데이터. 데이터 분석. 가상 분석 도구가 나오겠다라는 거고 차트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 편집하는 것. 네. 그다음에 매크로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출제될 함수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입니다. 1급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실무입니다. 자, 테이블 만들고, 쿼리 만들고, 쿼리에 다양한 것들이 보이죠. 선택 쿼리, 실행 쿼리. 다음에 이제 폼 작성하는 것, 보고서 작성하는 것, 다음에 모듈 작성해서 매크로 함수와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는 2급 시험지입니다. 2급 실기는 엑셀 2010으로 네,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더의 위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폴더의 위치,
C드라이브의 오해이다라는 거고요. 저장하는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하고 XLSM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자료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함수가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 지금 현재 이게, 부분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명령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 그 다음에 차트는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1급의 엑셀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한 시간 45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OA 폴더에 저장되고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오고, 고급 필터가 나오고, 조건부 서식이 나오고, 통합 문서 보호하세요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함수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런 함수들이 지금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나와 있죠. 자, 매크로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차트를 다음 조건처럼 수정하세요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급에서 액세스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45분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오. 관계를 설정하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폼을 수정하시오라는 거고, 다음에 폼에 대한 내용 수정이죠. 또 단추를 만드시오.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이제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보이죠? 또 쿼리 작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폼을 구현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커말 2급 필기실기, 또 커말 1급 필기실기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 바로 이제 출제되는 형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바로 다음 단원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